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어요.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거는 안보 국가가 몇 번 상실한 거죠. 그래서 전차 가본만 군부가 대한민국 집권할 뿐이 사라져버린 인간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됐어요. 아닌 게 아니라 91년도 붕괴되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죠. 민주 정부로서는 처음이 되는 거예요. 93년도에는 이거는 뭘 의미해? 그 국가만 해도 일단 잊혀주기 그냥 기억을 거느린다라는 거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 시절에.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내로라는 엘리트들이 전부 다 지하리들이 합의기 도전했어요. 그래서 깨워왔던 교수는 대학 엄청난 엄청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비즈니스에 추진하기를 많이 추천을 해요. 왜냐하면 지금 민주화 사회가 되면 능력만 할 수 있는 재벌 청수도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.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상이 200줄이 2편이 시작되죠.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경박사 했으면은 재벌의 청수도 충분히 할 수 있다. 이걸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.